금융지주회사들 보면은 금융지주회사 간에서 지금 현재 제일 시가총액이 큰 데가 어딘가요? 지금 KB금융이 가장 큽니다. 한 아, 그래요? 22조, 23조 정도 되고요. 과거에는 신한이 컸던 것 같은데,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원인은 뭡니까? KB가 신한을 뒤집어 놓은 이제 KB금융이 이유는? M&A를 잘했죠. 지난 한 4, 5년간. 그래서 뭐, 그렇죠. KB손보도 인수하고, 그렇네요. 현대증권도 프루덴셜 인수하고, 보험도 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비은행 부분이 사이즈가 커졌고, 전체 이익 규모도 예전에는 신한 대비 오히려 적었는데, 절대적인 이익 규모도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높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한 지주는 상대적으로 작년에 유상증자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뭐 라임이라든지 뭐 사모펀드 관련된 그렇죠. 부실 노이즈가 좀 워낙 그렇죠. 많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신한보다는 KB금융을 조금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조금 역전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는 어떻게 될까요? 아, 글쎄요. 근데 KB금융하고 신한지주는 수익성은 비슷해요, 아, 사실은.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올해 정도 이제 부실처리하게 되면 사모펀드 관련된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할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익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시가총액도 이제 비슷해져야 맞는데, 이게 주가라는 게 수익성만 반영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보죠. 예. 근데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 리딩뱅크가 신한보다는 KB금융이다라는 인식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수급적으로도 KB금융을 좀더 많이 사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뭐 당분간 현재 정도 수준은 뭐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지배구조인데, KB는 어쨌든 그 윤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별로 잡음 없이 쭉 왔던 것 같고, 신한은 뭐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거기 뭐 이쪽파 저쪽파 해갖고,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평가할 때는 좀 그렇게 약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이제 다 민영화가 끝나가는 건가요? 예보 지분이 약간 남아있긴 한데요. 한5.8% 정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상임 이사도 어쨌든 이제 들어가지 않게 되고, 최대 아, 이제 주주는, 예보에서 안 네,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게 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냥 5.8% 지분만 들고 있는 거지, 경영권이나 어떤 이런 뭐 이사회 영향 이런 것들은 이제 행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점 주주 체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완전 민영화가 됐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재평가도 많이 이루어졌나요? 주가가 이미 재평가를 많이 했죠. 아, 그래요? 예. 지금 그 매각 공고 나오고 나서 두달 동안 다른 주들은 거의 주가 못 올랐는데, 우리금융은 주가가 꽤 올랐거든요. 한뭐 15, 20% 정도. 예. 그래서 글쎄요, 이게 뭐 완전히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일정 부분은 뭐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봐야 PBR 지금 0.38배 아, 이제 이렇거든요. 딴 데하고 비슷해진 거네, 이제. 예. 근데 어쨌든 내년에 조금 더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KB 신한 대비 우리 금융이 뭐 이익 규모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떨어진 이유가 뭐 비은행이 조금 약하고 은행밖에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비은행 확대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이제 과점주주 체제만으로, 뭐 지금까지도 거의 과점주주였지만 만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은행 효율성을 조금 더 중시하게 될 거고, 뭐 배당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더 주주 우호적으로 할 그렇겠네요. 가능성이 그럴 있고, 수뭐 이런 거 있겠네요. 보면 밸류에이션이 좀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 금융주주가 우리 투자증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건 또 그때도 팔고. 그게 지금 NH 투자증권이잖아요. 이젠 다시 또. 근데 그때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원래는 이제 지주 통으로 팔려고 했는데, 지주 자체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이 매각이 최우선순위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분할 나눈 잘라서. 거죠. 그래서 이제 팔기 쉬운 거 먼저 팔고, 나중에 이제 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은행이 안 팔리고, 다른 금융 기준이랑 경쟁을 하려면 은행만으로는
어렵다라고 어렵다. 해서 네. 다시 이제 지주를 만들어서 이제 비은행을 이제 그러니까 예. 그 다른 뭐 이제 지방금융은행, 지방은행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거기도 지방은행들 굉장히 많이 올해 있죠. 주가가 상당히 네. 좋았고요. 네. 지금 시중은행들이 한 20%대 초중반 정도 올랐는데 네. 지방은행들은 거의 한 50% 정도까지 주가가 그래요.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대체적으로 좋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만성적인 저평가 받은 은행들은 네. 뭔가 약간의 모멘텀 받으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올해 시장 전체가 대형주는 네. 눌려 있고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예. 네. 네. 올라왔으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 아무래도 기업 대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충당금 자체가 시중은행 대비 이율 자체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은행들도 이제 충당금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충당금을 이제 많이 안 쌓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익이 좀 개선이 됐고 네. 지방은행의 단점이 이제 비은행 이익 기여도가 낮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은 네. 뭐 큰 손보나 그렇죠, 카드 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 사실 이제 비중이 작으니까 그런데 뭐 하이증권이라든지 BNK 증권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증권사들도 올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은행 이익 기여도 확대됐고. 이제 MSCI 지수 편출되면서 네.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다시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은행도 그렇고 비은행도 그렇고 이익 증가율 자체가 네. 시중은행 대비 더 좋았고 더 좋습니다. 성장 네. 그리고 네. 아까 2016, 17년도에 은행들 잠깐 주가 오를 때 그때 이제 KB 하나금융은 100% 주가가 올랐는데 지방은행들은 그때도 주가가 못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레벨 자체가 네. 워낙 싸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관심도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커졌고 그리고 이제 기업 대출 비중이 높다는 거는 결국 이제 금리가 인상될 때 인상 시기가 될 때 금리를 올리기가 좋고 마진이 조금 더 네. 빠르게 올라가는 특성들이 아무래도 있어요. 아무래도 가계 대출을 올리려고 그러면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은 이제 가계는 코픽스 연동 대출이기 때문에 코픽스는 좀 느리게 반영되는 반면에 그렇죠. 기업 대출은 코픽스는 단기 금리잖아요, 그죠? 아 근데 이제 그 은행의 평균 가중 평균 조달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느리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요. 네. 기업 대출은 이제 은행채 연동이니까 시중금리 올라가면 조금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진이 더 좋아졌는데 최근에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가계대출 금리도 조금 빠르게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꼭 그렇진 않은데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이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이 네. 아무래도 마진이 좀 빨리 올라갑니다. 네. 그 은행주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이제 그 약간 우려에 섞인 리스크 팩터로 보는 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이게 규제 산업이고 그 다음에 성장의 모멘텀이 좀 적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GDP 대비해서도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이게 괜찮을까? 이거 언제 한번 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쫙 깔려 있잖아요. 네.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 근데 그 우려감은 네.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10년 전에도 저희가 이제 해외 투자자 미팅 나가면 네. 너네 가계 부채 때문에 은행주 겁난다 사실 그랬는데 네. 그때보다 오히려 이제 배 정도로 네. 가계 부채는 절대량 커졌고 량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 이제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희가 이제 LTV나 네. 뭐 DSR 네. 옛날에 뭐 DTI 이런 걸로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 서프라임 터질 때 문제가 됐던 게 모기지 같은 경우에 뭐 80% 90% 정도 수준으로 그렇죠. 대출이 나가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됐던 건데 예.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규제는 네. 이제 은행 시스템 리스크를 낮추는 건데 네. 뭐 LTV라든지 네. DTI, DSR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했기 때문에 네. 주택 가격이 웬만큼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은행들 입장에 손실 볼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큰 걱정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한 20% 떨어진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근데 이제 물론 네. 그렇게 떨어지면 뭐 약간 문제가 계속 이제 있겠지만, 예. 네. 뭐 이슈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은행 네. 수익성 측면에서는 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할인돼서 거래되지만 밸류 입장에서 보면은 싸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게다가 이제 내년도 이익의 성장 모멘텀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금리도 내년에 네. 크게 올라갈 걸로 보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아까 장기 금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장기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몇 번을 반영하고 있네, 안 하네. 네. 그래서 뭐 더 올라가기 어렵네 이런 네.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네. 단기 금리는 당연히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장기 금리도 결국은 네. 일정 부분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연속적으로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어쨌든 통화 정책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엄청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정상화해야죠. 네. 예, 무조건 정상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죠. 그렇죠. 자산 가격 올라가면서 어쨌든 분산하게 억제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내년까지는 적어도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융 모멘텀도 꽤 있고 가격 싸고 네. 배당도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규제 리스크가 크게 불거지지 않으면 네,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